가리온 선수 3로 봤는데 깔끔하게 성공하네요. 지금은 이제 뭐가 보였냐면 정교한 컨트롤이 지금 보인 거예요. 최소의 힘으로 탁 맞추면서 다음 포지션까지 아주 유연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1세트 때 마지막 세트 포인트를 얻었던 그 포지션과 비슷한 뒤돌리기인데요. 이번에도 포쿠션으로 가죠. 이렇게 3보단 4로 가야지 다음 공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또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다시 또 그대로 뒤돌리기 또 만들어 놨고 지금 뭐 초크 포메이션까지 합하면 이제 뒤돌리기 연속 세 차례 연속 시도하는 거죠. 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또 살짝 행운이 따르네요. 첫 번째 키스는 잘 피했고 두 번째 네. 키스가 났지만 공이 빠질 곳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 가리온 선수가 확실하게 한 점 한 점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네, 샷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세트 초반부터 연속 3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옆돌리기. 아, 조금 두껍게 밀리면서 짧아졌죠. 저렇게 왜 두껍게 밀 수밖에 없었냐. 일목적구를 두껍게 쳐서 장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키스를 피했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같은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께를 썼기 때문에 내공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죠. 자, 그리고 2세트 첫 번째 공격 시도하는 신정주입니다. 네, 좋아요. 네. 이제 뭐 신정주 선수가 이대로 또 무너질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부터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리온 선수인데요. 아, 이번엔 정교하게 컨트롤 잘 됐습니다. 같은 방법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적절하게 오른쪽에 역회전이 잘 들어갔습니다.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시도하는데요. 빨간 공이 네, 뒤돌리긴 항상 이런 키스 자주 만나죠. 네. 그래서 이 공은 5로 보는 게 아니라 3로 봤어야지 되는 거죠. 내 공이 3에서 한번 타겟을 지나가는 순간 이제 저 확률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5보단 3가 확률이 더 높죠. 회전이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신정주 이번에 좋습니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한 점 따라 붙는 신정주. 앞돌리기를 한번 짧게 놓친 적이 있어 그 정교함이 약간 무뎌질 수 있는 거죠. 키스 잘 빼냈습니다. 뒤돌리기. 아, 에너지 좋아요. 이번엔 자신 있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대4 동점. 네, 멋진 샷입니다. 저 각도에서 저렇게 끌어서 이렇게 끝까지 내 공에 힘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도
뒤돌려치기 기회인데요. 128강전 처음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신정주. 힘있게 끌어주는 쪽에서 지금 좋은 샷을 보여주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오른쪽 아래 주고 지금 짧게 뒤돌리기가 가능한 배치입니다. 짧게 컨트롤이 됐는데, 아, 이거 신정주 선수 예. 오른쪽 회전을 이렇게 적게 줄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두 번의 뒤돌려치기로 신정주 선수가 역전에는 성공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저는 많이 줘도 지금 뭐 길게 빠져나갈 염려는 별로 없어 보였는데 네. 아래쪽은 잘 준 것 같은데 그 사이드 스핀 그 양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2세트 이제는 추격을 해야 하는 안드레스 카리온.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왼쪽 회전을 줄 수 없어요. 당점이 지금 가려 있어서. 3뱅크를 짧게 포쿠션 이상으로 지금 노릴 수가 있어요. 아, 좋아요. 네, 굿샷이네요. 한 번의 고민 이후에 단숨에 두 점을 네. 획득합니다. 다시 역전. 고민이 많았던 상황인데 오른쪽 아래 주고 살짝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구질로 변화를 시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맞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강한 스트로크가 있었어요. 그렇죠. 확률을 잘 꿰뚫어본 그런 샷이었죠. 기분 좋은 뱅크샷 이후에 또 다시 흐름을 타려하고 있죠. 연속 3득점에 성공합니다. 7대 5. 두 선수는 모두 그 어린 시절에 당구에 입문한 선수들이잖아요. 예. 이집트에서도 한번 두 선수가 서로의 경기력을 한번 볼 수 있는 그 시간도 있었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초 기술이거든요. 그 회전 돌리기로 득점 성공 네, 필요 없었고 두께 하나만 겨냥을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맞췄습니다. 굳이 본다면은 뒤돌리기도 길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신이 확률은 지금의 이 길이 더 높았다라고 판단한 거죠. 뒤돌리기는 이제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신정 선수 약간 좀 침울해 보이는 표정인데 실수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깔끔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연속 5득점. 오른쪽 아래쪽 살짝 당점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스피드로 원에서 투 갈 때 약간의 커브를 노리는 거죠. 정말 카리온 선수를 보면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네. 계속 드는데요. 그 스페인 선수들의 어떤 공통점이에요. 예. 너무 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본인이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신정주 선수에게 공이 쉽게 가진 않죠. 두껍게 치면서도 내 공이 좀 짧아져야 되는데 그 기술이 지금 뭐 뭔가 좀 먹히진 않은 거죠. 많은 선택지가 없는데요. 뱅크샷을 노립니다. 정확하게 가야죠, 길이. 좋아요, 신정주. 역전을 지금 당한 상태에서 이제 추격하는 상황인데 뱅크샷 목적고 약간 그 기울어져 있었지만 정확하게 지금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면서 무난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원뱅크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옆돌리기로 그냥 갑니다. 네, 좋은 선택이죠. 부드럽게 옆돌리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요. 2세트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카리온 선수가 2세트에서 첫 장타를 만들어내자 신정주 선수도 힘을 내고 있고요. 김병호 주장이 지금 경기를 유심히 지금 보고 있죠. 두 선수의 또 인연, 상당히 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병호 선수와 신정주 선수는. 프로가 이제 태동하기 전에 서울에서 그 같이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신정주 선수는 그때 집이 부산이고, 김병호 선수는 대구였는데, 서울에서 한 집 생활을 했었죠. 그렇군요. 아, 오른쪽 좋은 선택인데요. 자, 아래 단쿠션을 맞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올라가나요? 신정주? 네, 힘이 있네요. 좋습니다. 연속 4득점에 성공하면서 2세트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선택 좋아요. 오른쪽 위로 살짝 당점 주고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잘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노란 공은 빅볼이기 때문에 굴러만 가면 되는 거죠. 예. 공을 먼저 맞출 것이냐, 걸어서 해결을 해볼 것이냐죠, 지금은. 공을 먼저 맞췄는데, 럭키입니다. 예. 행운이 찾아오네요. 오차가 좀 많이 난 그런 컨트롤이었는데, 일단 신정주 선수에게. 네, 지금 밑으로 많이 그 커브가 나면서 오차가 많이 나게 지금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건 신정주 선수가 두께를 너무 얇게 맞춘 거죠. 예. 횡단을 노리는데요. 여기서 방향 좋아요. 예, 깔끔하게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여기서 또 공이 그대로 풀려 있죠, 지금. 부드럽게 신정주 좋아요. 연속 3득점. 앞서서 그 행운이 따랐던 샷은 1점짜리였고요. 그렇죠. 지금 뭐 1점짜리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같은 팀원 김진아 선수 아쉽습니다. 이번 또 118강 서바이벌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프로의 벽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추어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김진아 선수인데요. 네, 이 앞돌리기 짧게는 이제 승부구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었죠, 지금은. 이게 근데 짧게 빠지면 뱅크샷을 주게 되고 다시 또 위기에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정주 선수의 앞돌리기는 오락가락합니다. 일단 역전에 성공을 한 신정주 선수인데 문제는 다시 카리온 선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뱅크샷 기회죠. 현재 두 선수의 점수 차는 석점 차고요. 정확하게 흰 공의 왼쪽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흰 공, 네. 네. 좋습니다. 단숨에 두 점.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두 선수가 아주 7이닝부터 치열한 그런 공방을 보여주네요. 단장단 길게죠. 들어가면 다음 공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잘 도착했죠. 완벽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런 공을 맞춘 이후에 또 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득점 방법으로 지금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참 무서운 거죠. 네. 바로 이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지금 5 쿠션은 아주 좋은 배치죠. 키스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공까지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결과 좋았습니다. 연속 4득점. 이번에 3로 바로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바로 갑니다. 네, 좋아요. 확실히 뭐 공을 어떻게 하는 게 확률이 높고 하는 걸 뭐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는 카리온 선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무리하지 않고 다음 포지션까지 생각하면서 침착한 경기 운영. 자, 그러면서 어느새 세트 포인트고요. 좀 원뱅크 빨간 공 쪽으로 너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투뱅크 선택을 안 했죠. 아, 오, 좋아요. 네. 이렇게 2세트를 마무리 짓네요. 아, 신정 선수 9이닝 3점 이후에가 앞돌리기 너무 아쉬운 그런 또 두 번째 세트가 됐습니다. 네. 분명 추격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신정주 선수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는 카리온 선수의 장타가 빛을 발휘하면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두 번째 세트 카리온 선수가 15대 12로 석점차 두 세트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